into the unknown. 짜잔. 짜잔 이렇게. 짜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뭘까? 크리스가 배운 사투리 해봐. 아둥이 드린다. 어,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그들이 나에게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은 어쩌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문제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라님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감명받은 1인입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래서 영어를 배웠구나, 이렇게 영어를 좋아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영어 공부에 대한 방향성과 또 동기를 얻었으니까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님, 크리스랑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아잉! 아란TV를 구독하고 있는 6년차 영어 교사입니다. 영어 교사이기 전에 영어를 평생 배우는 학생으로서 오늘 너무나도 큰 힘과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경남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200명이 넘는 영어 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ran, you're such an inspiration. Hey everyone! 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왠지 뭔가 되게 교장 선생님 느낌 나고 하지 않나요? 지금 경남교육청에 와 있어요. 창원에 있는 경남교육청에 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19 영어 공교육 활성화 나눔의 날 연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연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연수를 하는 입장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분들께 제가 어떻게 영어를 배우게 됐는지,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동기부여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잠재력을 믿고 기대하고 응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강연을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환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많이 웃어주시고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날씨가 또 죽이는 거예요. 창원이 진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서 너무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의미 있는 행사를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이제는 부산으로 향할 거예요. 그래서 짐 싸서 부산으로 같이 가시죠. 어? 옷자리가 없네. 3박 4일 출장 일정 짐이고요. 옷은 한 10벌 있어요. 으쌰! 됐다! 짐만 보면 거의 유럽여행 한 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창원, 부산, 대구 3박 4일 일정 짐입니다. 으쌰! 라라라따. 안녕하세요.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에 지금 센텀 프리미어 호텔이라는 데에 왔는데요. 제가 프리미어 스위트룸을 제공받게 되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열면 변기만 덜렁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쌀 사람들은 싸고 또 씻을 사람 씻고 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화장실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대리석 덕후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 미국 집 투어도 보면 시계부터 뭐 그릇부터 막 다 대리석으로 잔치를 해놨잖아요. 이게 딱 대리석으로 돼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욕조도 있어서 피로를 풀거나 샤워를 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에는 포인트
창문이에요. 엄청 높아요. 천장이 엄청 높아서 되게 시원한데 지금은 깜깜해서 잘 안 보이지만 자동차와 건물들과 이 물이 보이는 게 되게 예뻐요. 내일 아침에 볼 기대가 돼요. 여기는 간단하게 뭐 커피를 만든다든지 차 아 다시 커피를 만든다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여기도 뭐 수납장 하나 더 있고 2층이 침실이에요. 이렇게 티테이블이랑 침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는 이제 서울에서 수업 마치고 오고 있는데 크리스랑 저랑 이거 지금 찍어주고 계신 우리 아티스트 예림님과 같이 여기서 묵을 거예요. 우리 친하니까 같이 자도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창밖 보이는 거 크리스가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크리스는 무조건 2층인 걸 좋아하거든요. 카페도 2층짜리 좋아하고 아마 여기도 너무 예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텀 프리미엄 호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먹으러 가요. 배고파? Into the unknown.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포토존이야. 그리고 날씨가 지금 11월 30일인가? 그런데 하나도 안 추워요. 그래서 스웨터만 하나 덜렁 입고 나가요. 고고! 배고파! 오반장이라는데 왔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공깃밥 시켰는데 이렇게 나와요. 계란후라이까지. 대박. 굿모닝.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반신욕을 하고 푹 잤어요. 어제 강연 준비 때문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푹 자고 이제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러 가요. 짜잔, 여러분 주신 선물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그림도 너무 예쁘죠? 저랑 크리스래요. 뒤에 편지도 가득 써있고 이것도 너무너무 예뻐요. 저를 자스민으로 크리스를 알라딘으로 그려주셨대요. 고맙습니다. 이건 유자청을 직접 처음으로 만들어 보셨다는데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너무 정성스럽고 진짜 이 킬링 파트 Cheer up 이렇게 써주시는 우리 민성 아둥님께서 주신 간식 파인데 이거 아까워서 못 뜯을 것 같아요. 품명 어느 한 아둥이가 아리스 커플께 드리는 달콤한 선물 포함된 성분 정성 사랑 응원. 너무 고마워요. 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줘서 고맙고 잘 먹고 잘 쓸게요. 여러분 제가 주신 편지들을 읽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이라서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리스에게 꺄악! 이 작은 종이에 제 마음을 줄여보자니 어디서부터 오늘 떼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둥아둥. 저는 스티브 잡스가 말했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은 돌아서서 보면 모두 연결된 점들이라고 믿어요. Connected dots라고 하죠. 모든 것이 결국엔 필연적인 일들이고 그 중에선 제가 고3 초때 아란TV를 구독해서 챙겨보고 아란쌤과 크리스쌤을 알게 됐던 일은 필연 중에서도 필연,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광고 디자이너가 되어 환경, 사회, 인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긍정적인 사회와 성찰을 지구사회에 광고하는 것이 꿈인 학생이에요. 멋있어요. 아란쌤의 사회공헌에 대한 강의 영상은 제 꿈에 대한 포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은지, 영어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싶은지. 너무 고마워요. 헉! 칸이 벌써 없어요. 아, 안 돼! 제 마음 아시죠? I love you. 너무 너무 감사하고 훌륭하십니다. 또 다른 분 거 하나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라님. 세상에, 아라님이라니. 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둥이가 된 지는 1년 반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넓은 곳에서의 경험을 꿈꾸다가 기적처럼 제일 가고 싶은 곳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었는데 감사도 잠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유튜브를 이리저리 뒤져보다가 아라님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아라님의 수려한 영어 실력과 미모에 홀딱 반해서 구독을 누르고 열심히 아라님 영상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알아갈수록 아라님은 속이 더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노력해서 도착한 네덜란드. 여전히 부족했던 제 모습과 난무했던 차별들 때문에 큰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네모난 방에 누워서 울던 때가 참 많았는데 우연히 다시금 아라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 반짝이는 걸 두고 왔었더라고요. 거기에선 꿈을 꿨었고 그를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아라님이 다시금 뚝뚝 두드려주신 것 같아요. 이미 오랜 시간을 무기력함에 담겨 보냈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순간을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내려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아라님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주셨어요. 아라님처럼 가진 것들을 대가 없이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아라님을 통해서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배우고 고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기 쉬운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사람답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아라님을 보며 많이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시라는 생각이 짙어진답니다. 어머 세상에. 그 향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길 기도해요. 제가 아라님의 Q&A 영상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을 저를 만나기 전보다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좋아해요 랍니다. 덧붙여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하시는데 그 마음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아라님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괜히 눈물도 잔뜩 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은 제 모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한 번도 뵙지 못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리 사랑을 가득 담아 이 말도 저 말도 담아내고 싶은 심정이라니. 쓰다 보니 글씨체도 문맥도 엉망이지만 제 마음만 보아주세요. 아무쪼록 편지를 쓰고 있자니 아라님 만날 것이 기대가 더 크게 되어서 심장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요.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라님, 제가 아라님 마음에 사랑을, 에너지를 채워드리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라님, 존경하는 아둥이로서, 동역자로서 많이 사랑해요. 아둥이 드림.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저에게 사랑을, 에너지를 채워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을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더 자극받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뿌듯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굿나잇! 날씨가 좋아 보여요. 굿모닝! 날씨가 엄청 화창해요. 오늘은 크리스가 광안대교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 근처에 카페에 가려고요.
광안리의 미스터 스시에 왔어요. 크리스가 찾은 곳. 맛있겠다. 가 배운 사투리 해봐. 바무나. 바무다. 바무나. 아, 자기 발음 잘못했네. 나 발음 잘 못했어? 바무나. 바무나. If I had classes in Busan, in between my classes, I would just come here and take a nap. I know. Isn't this so nice? So perfect. Self bar and. A great view! Wow! Ooh, the whole thing. So,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 금 아니고? 꿈 아니고 금. 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황금. 황금. 소금. 소금. 그리고 또 마지막 뭘까? 방금. 방금 아니야. 방금이랑 비슷해. 방금이랑 비슷해. 근데 방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아우, 아우, 아이씨. 방금이래, 방금.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금을 다르게 얘기해, 요즘엔. 바로, 현금. 동의? 동의? 우리 예림이 동의한대. 아, 처음 들었어? 아, 이거 고전인데. 크리스는 오늘 어학연수 수업이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빠이빠이 하고 이제 저는 바다로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도 바다를 한번 구경을 해줘야 되겠죠? 너무 예뻐요. 진짜 노을에 갈매기가 다니고 구름도 있고 달도 있고 짜잔, 여러분이랑 같이 와서 더욱 행복하네요. 이건 유자청인데요. 어제 부산 1일 어학연수 때 아둥이분께서 직접 담궈주셨다고 해서 뜨거운 물에 담아서 지금 피로를 풀고 있어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요. 바다 구경하고서 크리스 서울로 보내고 쇼핑을 좀 했어요. 그냥 바로 호텔 돌아오려다가 호텔 앞에 바로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구경만 하자 해놓고서 좀 샀어요. 제 핑계는 내일 대구에서 군인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입을 옷을 사야 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짜잔! 이렇게 또 같이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은 이유는 그동안 어떤 분들께서 저한테 같이 쇼핑하는 영상 찍어주세요. 아란쌤 뭐 하울 같은 거 해주세요. 아란쌤 패션 좋아요. 아란쌤 있는 옷 스타일 되게 마음에 들어요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정말 전형적인 저의 스타일과 패션관, 쇼핑관을 드러내는 옷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들 보시면 아, 아란쌤 저런 스타일이구나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처음으로는요, 가장 무난한, 정말 무난한 이 롯데백화점에서 산 코트인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이런 크림 색깔의 무스탕 코트입니다. 입으면 이렇습니다. 되게 무난한데 이게 왜 저의 쇼핑관을 드러내느냐? 바로 저는 겨울이라고 해서 검정색을 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검정색은 웬만하면 피하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밝은 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흰색을 입어야 멋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보리 색깔 되게 어디나 어울리면서도 겨울이라고 막 칙칙한 게 아니라 좀 화사한 느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를 잠글 수도 있고 여기 벨트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게 세일 중이었거든요? 또 세일하는데 어떡해, 그죠? 이게 원래는 299,000원, 30만원짜리 옷이었는데 1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겟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제가 딱 입고 어울리는데 싶었거든요. 우리 스태프분도 보더니 언니 이거 지금 언니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데요? 할 만큼 되게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H&M. 사실은 제가 좀 원피스를 사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단아해요. 백화점 옷들이 너무 단아해. 저는 좀 단아하기보다는 약간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것을 원하는데 백화점 옷들이 너무너무 단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안에 있는 H&M을 갔어요. 역시 H&M이 뭘 알아요. 제 스타일을 좀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런 옷 누가 사? 싶은 것만 사요. 그냥 조금 무난하다? 그러면은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좀 튀고 독특하고 뭔가 새롭고 이런 것들에 좀 시선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시선을 오늘 받게 된 새 친구를 소개할 건데요. 처음에는 가장 무난하게 상의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네, 이게 뒷면이고요. 앞면은 이렇습니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 금색에 검정색 아주 세련되면서 어우 번쩍번쩍 이거 되게 예뻐요. 사실 저는 특히 이렇게 목 부분이 좀 파인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어깨도 이렇게 뽕이 셔링이 잡혀있어서 어깨도 딱 넓어 보이고 여기 목은 딱 파여있어서 되게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시선을 집중시키는 느낌? 저는 이렇게 목까지 끝까지 오거나 좀 펑퍼짐한 걸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지금 입은 옷처럼 목이 좀 드러나고 쇄골이나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좋아하는데 백화점엔 그런 옷이 없다니까요. 다 너무 단아해요. 근데 H&M 가니까 역시 시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은 이런 검정색 탑에다가 입어줘도 참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입은 가죽 바지에도 매치가 딱 돼서 이거 괜찮은데 했습니다. 이게 옷이 너무 튀고 그러면 사람한테 시선이 안 가고 옷한테 시선이 가요. 그래서 옷이 나를 압도하는가?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는 나름 잘 어우러지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49,900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사실 사시사철 한여름 빼고는 입을 수 있을 만한 상의인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몇 번 입느냐가 진짜 가장 중요한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입고 내가 당당하고 어떤 자신감이 있어지고 나를 표현하는 것 같고 즐거운지 재미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너무 예뻐. 짜자잔. 어떡해요 여러분. 이 스팽글 보세요. 반짝반짝.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훌렁훌렁훌렁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정말 가벼운 그런 상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입고 어디 가지? 사실 갈 데는 없어요. 전 되게 집순이라서 하루 종일 잠옷을 입고 지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좀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야, 어디 파티가? 너 오늘 파티가? 이러는데 매일이 파티야. 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매일이 파티지. 인생이 파티인걸. 한 번을 입어도 매일을 파티처럼. 매일을 주인공처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거 오늘 입었던 그 가죽 바지에만 매치해줘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입고 크리스마스 파티 가볼까 봐요. 우리 아둥이 분들이랑 제 멤버십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교환하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음식도 같이 먹고 할 건데 그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연말에 입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서 시선 강탈하는 아이를 한번 가져가 봤어요. 그리고 등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등이 약간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H&M의 메인에 걸려있더라고요. 마네킹에. 그래서 저거 되게 튀는 옷인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메인에 걸었을까? 마치 데일리 룩인 것처럼 했는데 제가 샀어요. 제가 샀습니다. 짜잔! 가격은 29,900원. 그래서 사실 한 번을 입더라도 특별하게 아깝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것도 진짜 저런 걸 누가 사지? 하는 걸 사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사요. H&M 직원분들 아마 옷 정리하면서 야 이런 걸 누가 사나 싶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샀습니다. 바로 짜잔! 네 이렇게 된 점프수트예요. 대박 이것도 너무 특별하죠? 이렇게 허리에는 셔링이 들어가 있고요. 반바지로 된 점프수트예요. 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시원하게 파져 있어서 제가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핏을 잡아주고요. 아니 이것도 진짜 반짝이는 이게 어떻게 안 사요 여러분? 딱 입었는데 이게 제 체형에도 어울리고 뭔가 아람 뮤직을 위해서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핑계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어요. 아마 제 동생이 보면 언니 철 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스텝이 여기 철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철로 된 옷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철이 없으면 어때요? 꼭 철이 들어야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는데 모르겠어요. 군대에 가서 강연을 할 만한 옷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군인분들에게 반짝이는 미래를 약간 상징하면서 입을 수도 있진 않겠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요거는 34,900원. 혹시 저랑 같이 커플로 입으실 분 계시면 구매하세요. 짠! 이렇게 제가 산 거 보여드렸는데 좀 재밌으셨나요? 재밌으면 다음에도 또 해볼게요. 가끔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제 콘텐츠에서 너무 뜬금없는 게 아닐까 싶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오늘 브이로그에 녹여봤는데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입고 싶은 거 매일이 파티니까 재미있게 입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내일 봐요.옷이 너무 예뻐서 이런 거를 얼른 입고 나가고 싶잖아. 네. 근데 내가 갈 데가 없어. 만나는 사람도 없고. 언제 입지? 그래도 나는 뭐 연말에 좀 입지 않았지? 연말에 우리 같이 일할 때 내가 입고 있을까? 아니 교회. 교회 갈 때? 교회 갈 때 난 그런 거 입지.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패션. 그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나한테 그랬다? 내가 되게 기독교적인 글 올리고 그러면은, 그게 가식이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그 이유가 내가 패셔너블해서. 근데 기독교인은 촌스러운 거는 아니잖아. 오히려 정말 옷의 어떤 제작 방식이 정의로운가, 뭐 어떤 아동 노동 착취를 하진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구매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디자인과 어떤 뭐 어깨 뽕이 얼마나 큰지 뭐 그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 것도 같아.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는 것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는데 또 거기서도 어떤 오해를 사서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좀 추리하고 좀 제일 좀 수수한 거를 입자 하고서 막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입고 갔거든? 아,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룹과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매번 그렇게 그러진 않았지. 그 사람들 좋았고 뭐 그래서 그랬겠지. 근데 내가 그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아, 또 어떤 오해를 살려나, 괜한 미움을 살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어제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그들이 나에게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은 어쩌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문제니까, 그걸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굳이 막 그런 걸 너무 신경 쓰면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떤 뭐 비윤리적이고 잘못되고 범법행위를 하는 게 아니면, 그 내가 냉장고 바지 입고 갔다는 그거 듣고 내 친구 되게 측은해했거든. 너무 마음 아파했어.